자, 현 시각이 10시 47분입니다. 아침에 강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코스피는 두드려 맞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이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얘가 20에서 충돌이죠. 그죠? 이건 왜 이거 가능하냐면 여기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전히 얘는 빠져나간 20선이 얘가 부담스럽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얘는 올라가면 얘가 충돌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 얘가 매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이제 밑에 5일선이 놓여졌네요. 박스를 그려볼게요. 아, 빨갛죠? 그 다음 밑에 60선 놓였네요. 박스 한번 그려볼게요. 빨갛죠? 내려간 주가가 여기서 빠져나간 주가가. 그럼 얘는 밑에 내가 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 제가 얘기하죠? 리밋 공략이다. 괜찮아요? 리밋 공략이다. 됐죠? 리밋 공략이다. 내려갈 때 저점 매수가.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아마 저희 방송 찐팬분들은 제가 30분 단위의 카운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눌러볼게요. 30분 단위 딱 글러보면요. 요거는 30분 단위에 이렇게 30분 단위에 얘는 음봉이면 얘가 내려왔죠. 얘는 양도 올라갔죠. 얘는 요거였죠. 딱 요거 수요일날 쫓아가죠. 수요일날 복사판이죠. 얘가 내려와 있어요. 그죠? 중방이라. 근데 얘 또 내려가면 저점에서 있으니까 또 너무 도망가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럴 때는요 헤지 인버스를 넣어놓는 것이 좋죠. 그죠? 자, 오늘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탄력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저희가 주말 공략주를 보면요 웬만한 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LNF 올라가고 있고요. 상신 EDP, 뭐 천보, 뭐 2차전지 섹터 종목은 특히 또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매매 원리를 알고 내가 배팅을 쏜다 그러면은 야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조정받아봤자 얘가 외봉이기 때문에 얘가 뜨는 거죠. 올라가면 대신 부유입니까? 위에서는 좀 매물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좀 올라갔고 또 다른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다른 거 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알차라 이런 거 올라가네요. 여기 보시면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역시 오늘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갔어요. 바이브 컴퍼니. 요거 우리가 요거 티커, 요거 저 힌트라고 그러죠. 장중에 공략했던 것이 바이브 컴퍼니였는데 요런 종목군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또 뭐 후성. 얘들은 길게 보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얘는. 그죠? 주봉. 아주 좋고요. 특히 월봉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월봉이 옆으로 누웠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관심 갖고 볼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이 올라왔냐면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주가가 상단으로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밑에 마트에서 닫다가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뭐 JIP. 이거 상대적인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거 국호추 종목인데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가네요. 뭐 이게 선익 시스템 뭐 이런 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다소 혼조항상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은 뭐 워낙 많이 왔죠. 이건 뭐 저희가 이미 따블상 나온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현재 주가에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너무 실적이 좋은 주식인데 다만 이거 쫓아가긴 좀 껄쩍 기운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은 밑에서 배팅하기가 괜찮다. 에이스테크. 요거 5 종목. 여기 위에 매물이 아직까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두드려 왔습니다. 이제 위에 매물이 있으니까. 근데 요거 마이너스 나올 때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덴팀. 이거 좋았네요. 그죠? 그죠? 요거. 요거 국호처 종목이었네요. 빵! 하고 주가 올라가네요. 시가와 시가 아래에서. 왜냐면 이게 어차피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그 치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국호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점이 낙폭도 심하고요. 네, 오늘 그래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스. 이거는 그 혈전에 관련된 그 부분들은 이 마이크로 니들 갖고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랬죠?
라파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테크윈 같은 것도요, 주가가 많이 싸울 때는 밑에선 줄줄이에요. 그죠? 하단에서는 줄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국 금융지 같은 건 올라갈 때 둘 맞죠. 왜냐면 직종 고추니까. 이런 건 종가 매수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카벤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건 종가 매수가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LNF나 뭐나 이런 것들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들이죠. 그죠. 심텍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2차 전지 섹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이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배팅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단을 확보하고 계십시오. 요들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어서, 요들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보면 주말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수는 밑으로 내갔어도요, 위로 내가 매매할 때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세팅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 보여드릴게요. 대한유학. 어우, 오늘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약속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밑에서 주춤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주 멋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3일 동안이나 매수할 찬스를 주고 올라가잖아요. 요건 어디 가까이 갔을 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냐면 요 6개월선 가까이요. 요게 6개월선 가까이가 30만원에 가까이 붙어 있죠. 그리고 30만원 가까이 갔을 때 요건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 길게는 여기 28만원대부터 여기 30만원대 사이에서 일부 위에서 좀 속도 조 약간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속도 조절하시고요. 대신 얘가 내려갈 때 또 매수하시고요. 대한유아 요거 축하드립니다. 하단에서 배팅했던 거 아주 멋지게 뿜뿜 하면서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건 일본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얘는 왜 챙겨주냐면요. 요것도 하나 제가 요거 마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왜 120선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두 번 더블클 해볼게요. 항상 뭐가 있을 때 얘가 저항인가 아닌가 보면 이거 두 번만 더블클 하면 되시거든요. 이렇게요. 어우, 얘 이게 올라간 주가 이게 부담스럽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저항선 역할 까지 싶으니까 여긴 좀 주의해야 되고요. 대신 얘 밑으로 갈 때 왜 괜찮아요? 밑에 20도 있고 여기 240도 올라가죠? 이거요. 240 똑같은 분홍색 해볼게요. 어때요? 얘는 여기죠? 그럼 얘는 내려갈 때마다 주춤이죠. 괜찮아요? 요걸 이등평선 매매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등평선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 만든 공식이지만 얘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딱 좋습니다. 이등평 아가노마 따라가고 주가 이등평선에서 120 근처선 좀 챙겨놓으시고요.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갈 땐 여전히 줍줍이고요. 오늘 올라가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아, 이것도 아주 좋죠. 그죠? 고생하셨죠? 아, 이것도 고생하셨죠? 그죠? 아우, 이제 다음에 저것도 직종 고점 돼 가면 좀 줄이세요. 현대 일렉트릭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솔루스 첨단 같은 경우도 이거 고생했다고 올라간 거잖아. 좋은 주식이야 결국 올라가죠. 저 부유미니까 저것도 위로 올라갈 때는 위에서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해놓으셨나요? 알람은요? 구독과 알람 미리 해놓으십시오.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아, 재밌는 노하우들이,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을 보는 노하우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 저희 수강생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편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